안녕하세요. 김포중앙박물관 제2기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 합격한 합격생 김담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5월에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5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 공부 비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서 친동생 권유로 공인중개사원을 등록하게 됐어요. 제 동생은 일단 박물관 온라인 수강생이었고요. 제 동생이 언니도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학원에 상담 전화를 했고 원장님이랑 상담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학원에 와서 그날 바로 수강 등록을 하게 됐어요. 또 제가 이렇게 학원을 김포중앙박물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편도 굉장히 편리하고 김포 서동의 중심에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엄청난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5월에 등록한 게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라고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장님께서 학원에서 짜준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고 원장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서 망설이지 않고 등록을 했고 결국엔 합격을 했습니다. 5월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5월에 시작해서, 학원 과정이 이제 제가 5월에 등록을 했을 때, 심화 과정이 시작, 개강할 때였어요. 그때 이미 대부분의 정규 과정이 다 끝난 상태여서 마지막 이론 과정인 5월, 6월 심화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강하고 개강하기 일주일 전에 민법인 온라인 강의를 먼저 듣기 시작했어요. 민석기 교수님의 민법 온라인 수강을 시작했는데, 교수님이 입담이 너무 좋으셔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시작이 있었어요. 지금 질문 중에 제가 5월에 학원을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는지 지금 질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정규 이론 과정이 세 순환이 지나 있었어요. 그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뭐 이렇게 듣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지난 과정을 수업을 먼저 듣기 시작했고 민석기 교수님의 민법 수업을 먼저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 교수님 수업이 굉장히 교수님 입담이 뛰어나셔가지고 되게 거부감 없이 되게 쉽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했는지 그런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정규 수업, 실강 수업을 병행해서 온라인으로 민법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민법을 1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1, 2, 3, 4 제가 듣지 못했던 수업들을 전부 듣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11월 강의부터 해가지고 인강으로 그 실강 정규 수업과 병행해가지고 민법을 계속 팠어요. 그래가지고 민법 점수를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나머지 이제 1차 과목과 2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모의고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잖아요. 여러 회차가. 그래서 저는 바로 모의고사를 보진 않았고요. 우리 시험이 6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이 과목 중에서 이제 민법 한 가지만큼은 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점수를 받아도 충격받지 않겠다 싶을 때까지 민법을 자리 잡게끔 계속 들은 다음에, 아, 이제는 내가 시험을 민법만큼은 쳐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모의고사를 신청을 해서 모의고사를 봤고요. 첫회 봤을 때는 사실 1차만 봤는데, 물론 충격적인 점수였죠. 하지만, 네, 민법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서 모의고사 보고서
더 어떤 방향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더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차 과목에서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과목 있잖아요. 이두 가지 과목 중에서 내가 나랑 좀더잘 맞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 전략 과목 한 가지를 정하신 다음에 내가 그 전략 과목으로 인해서 이제 한 가지 과목을 마음 편하게 볼수 있게끔 한 가지 과목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제 전략 과목이어가지고 시험 볼 때도 이제 민법이랑 학개론을 같이 1교시 때 시험을 보면은 민법을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민법을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시험을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시험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서 이제 민법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전략 과목은 아니지만 황정 교수님 하시는 수업 진도 맞춰서 들었던 것, 기본적인 것만 정말 저는 풀었어요. 솔직히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서 이론적인 거를 내가 다 맞자 이런 생각으로 내가 배웠던 거는 이론적인 거는 무조건 다 맞자. 계산 문제는 대신 정말 내가 풀수 있는 거 아니면은 기본적인 거만 풀자 해서 이론적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민법을 풀고 학개론은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왜냐면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금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민법에 중점적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시험 실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본인이 전략 과목으로 정한 거를 먼저 풀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푸는 그런 것도 약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풀 때, 나는 학개론은 항상 어려워서 오히려 실전에서 이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나는 항상 어려우니까 정말 어려운 게 나와도 난 걱정이 없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그래, 학개론 원래 어려운데 괜찮아. 나 60점만 맞으면 돼. 이러면서 풀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푸니까 나중에 정말 결과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나오고, 대신에 제가 전략 과목으로 선택했던 민법이 이제 제가 투자한 만큼 점수가 잘 나와서 1차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유 있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린 느낌이었어요.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시험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거 내가 안 배운 거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서 못 푸는 것만 나오진 않거든요. 내가 배운 거에서 분명히 쉬운 것들이 나와요. 내가 풀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내가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아는 것만 맞추자.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맞춰서 과락을 면하자. 50점 맞자, 60점 맞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 목표치를 높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부담이 없어지고 내 전략 과목이 점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점수로 이제 메꿔지는 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2차 준비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준비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1차 과목을 본인의 전략 과목을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2차 과목을 준비를 시작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달 전까지 1차에서 제 전략 과목을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수준에 가깝게 준비를 하고 내가 원하는 점수치를 만든 다음에 2차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험을 앞두고서 전략 과목인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까지 제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1차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2차 과목에 거의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차는 8월까지는 정규 수업에 있는 과정만 들었어요. 제가 5월에 시작하고 나서 5월 이전 강의를 따로 수강할 시간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거의 학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있는 수업 일정만 2차는 계속 따라가다가 9월 과정이 시작해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때부터 이제 2차 과목을 시작했고요. 2차 과목도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 과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
중개사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정해서 정규 과정이랑 병행해가지고 요약집을 계속 읽었어요. 이 중개사도 제가 처음에 사실 동영모의고사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진짜 정말 너무 막막했거든요. 근데 중개사 윤영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 이제 시간 투자를 따로 하실 필요 없고 내 수업에만 따라오면은 저절로 외워지니까 수업에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수님들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만 정말 따라했거든요. 수업 시간 빠지지 않고 인강 되도록이면 되지 않고 저는 최대한 실강으로 들으려고 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읽고 말하고 이런 거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랑 병행해서 저는 요약집을 거의 읽었거든요. 제가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과목당 요약집을 한 네다섯 번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중개사는 정말 제가 전략 과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책을 막 거의 외울 수준으로 계속 읽고 대신에 이제 모르는 부분은 그때그때 교수님께 이제 직접적으로 여쭤봐서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는 가만히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내가 외울 것도 줄어들고 부담도 훨씬 덜해져서 본인이 그런 가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주로 학원을 정말 잘 이용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정규 수업 과정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따라해라. 뭐 이렇게 따라서 읽어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틀리는데도 계속 따라하고 그리고 수업이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고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학원 강의실 빈 강의실에서 남아서 공부하고 이제 동영이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집에서 뭔가 하다 가면은 이제 다른 거에 시간 투자하게 돼서 그런 것도 조금 부담이 돼서 학원에서 거의 이제 아침에 오전에 와서 오후에 공부하고 야간에 막 9시,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 갔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앞만 보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어떤 이제 시기가 오면은 내가 이 점수라는 게 바로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원장님이나 실장님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학우분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상담하면서 이 마음을 같이 다잡았었는데 이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들이 되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조언보다 더 중요했던 게 긍정적인 힘을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원장님이나 실장님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아서 또 다시 마음을 붙잡고 아,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하면서 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학원을 등록하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온라인 수강을 하실지 아니면은 학원에 오셔서 직접 실강 수강을 하실지 그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강을 하고 있는 동생이랑 저랑 이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실강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직접 와야 되고 와서 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 수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는 실강을 선택했습니다. 그 제가 실강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학원에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이 학원에 와서 그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는다 하는 그런 목표가 생겨서 그 커리큘럼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는 제 패턴이 생기게 돼서 공부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온라인 수강을 하게 되면은 되게 해이해지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수강을 미루다가 막 들어야 될 강의들이 엄청 많이 산더미같이 쌓인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학원에 등록해서 실강으로 듣게 되면은 일단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가 수업을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패턴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 점점 익혀서 계속 그 패턴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강, 학원에 직접 오셔서 듣는 거를 추천을 하고 또한 가지 이유 하나가 오셔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수강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체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분위기가 같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좀이 사람이 옆에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오셔서 직접 공부를 하면서 같이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이 분위기를 느끼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한 뒤에 실무에 나갈 때 나가서도 이제 같이 수강생분들이랑 쌓았던 인맥이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학원생들이 같이 얼굴을 보고 매일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정이 쌓이거든요, 많이. 그리고 친분이 두터워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친분 그리고 인맥, 이게 굉장히 이제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쌓는 그런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한 친목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학원에서 같이 열정을 쏟아 공부하면서 쌓은 이 친목 인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 실강으로 들으시면은 좋은 점이 내가 궁금한 거나 질문해야 될 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강할 때는 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이제 실강으로 이제 학원에 오셔서 듣게 되면은 그때그때 내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학원 같은 수강생들끼리도 피드백을 할수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그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학원에 오셔서 그 학원 정규 과정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학원에서 실강 들으세요, 실강.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상 난할수 있다. 내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긍정적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보통 11월부터 10월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쭉 달리는 데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계속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데 큰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하셔서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외치셨으면 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학원을 처음 등록할 때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월에 학원에 오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막 언니, 오라버니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잘 섞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학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일단 실장님이 처음에 학원 등록해서 처음 이제 수강 시작했을 때 저희 이제 실장님께서 엄청 많이 자상하게 챙겨주셔서 학원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원생분들이 되게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해가지고 뭔가 이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다 합격하자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금방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친해지고 분위기가 일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방문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게 이제 저희 교수님들, 교수진이었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정말 하나같이 라인업이 정말 다들 정말 짱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모든
저희 6개 과목 교수님들이 다 너무 정말 출중하시고 다들 정말 입증이 되어 있으신 교수님들이라가지고 정말 교수님들이 다 각자 말씀하시는 공부 방법 그거만 따라오시면은 정말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만큼 교수님들이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막 교수님들이 강의 막 힘들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쓰러지실 것 같고 막 제가 너무 걱정될 정도로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교수님들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김포중앙박문가 학원 운영진 분들, 원장님, 실장님들, 다들 너무너무 합격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다 너무너무 무던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우리들이 막 상상도 못하는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준비를 꼼꼼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김포박문각으로 오시면은 정말 합격이라는 기쁨을 정말 거머쥐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좀 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곧 공인중개사가 되실 예비 공인중개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쏟으실 열정과 노력, 시간, 그리고 땀 모두 보상 받으실 그날을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화이팅!